지난 10일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기타의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엄히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장보 여자 고등학생의 의료 사고에 대한 여론의 질타 그리고 우리 형님들의 강력한 진상 요구를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우리 의사에서는 진상 규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됐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강력한 선언 발단은 한 여고생에서부터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상경한 학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한 성형외과 앞. 지난 12월,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친구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벌써 다섯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여고생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잠적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비난의 여론은 점점 높아져갔습니다. 우리가 다 부끄러워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인터넷에 보면 무슨 수술방 나라고 관절은 관절 포인트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건 전부 다 뭐 저 뭐 삼보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터질 때 넘겨 왔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자체, 시스템 자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있고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 여고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두고 일반은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여고생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PD수첩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고의 진실이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병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작진은 잠적했다고 알려진 수술 집도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 병원 측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병원 쪽에서 좀 많이 감춰왔어요. 그날 사고 경위나 이런 걸 많이 감추고 그렇게 감춘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라고 저한테는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성형의 메카로 불리는 강남. 사고가 발생한 성형외과는 업계 빅5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대형 병원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취재 요청에 병원 측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병원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지난 12월 9일 6시 15분 쌍꺼풀 수술을 시작했고 이어서 7시 30분에 코 수술을 시작. 코 수술 봉합에 들어간 시간은 밤 10시였다고 합니다. 봉합이 진행되던 중 10시 5분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심정지가 있었지만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의사의 응급처치 시행으로 이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 환자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고 10시 40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환자의 어떤 정원 조치?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기까지 시간을 작게 잡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조정을 했어요. 뒤쪽으로. 병원 측이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집도의. 여고생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기록을 제시합니다.
수술을 시작한 시간부터 환자의 응급처치에 걸린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 집도이가 기억하는 지난 12월 9일. 그날은 공교롭게도 병원이 새 건물로 이전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장비가 다 정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시작됐다는 수술. 집도이가 눈 수술을 시작한 시간은 오후 5시였다고 합니다. 부분 마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마쳤다는 눈 수술. 그리고 코 수술을 시작했다는 시간 7시. 그 사이에 병원에 호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중간에 약 30분간 다른 환자를 상담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병원 측이 각 수술이 시작된 시간을 거짓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방금 하나의 수술을 마친 환자. 또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와 간호사만 놔둔 채 수술방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는 집도이. 우리는 병원 전산망에서 사건 당일 집도이가 환자 두 명을 상담한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 상담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지면은 일단은 중단하고 나와서 상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뭐 많게는 세 번, 네 번도 불려가기도 하고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집도인은 수면 마취를 하고 코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계 자체가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수술 시작하면서도 유난히 낡은 기계를 여기서 또 갖다 놨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장이 잦았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신경 쓰여 5분, 10분 간격으로 모니터를 확인하던 중. 코수술 봉합 직전에 수술 모니터 기계를 봤더니 기계가 갑자기 이렇게 꺼져 있는 거를 발견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기계 교체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마취과 의사를 불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응급장비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갖다 달라고. 그날은 병원 이전으로 인해 안전에 필요한 응급장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 게다가 수술방 근처에는 장비를 이동할 인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응급장비들이 전혀 오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애가 타죠. 뒤늦게 장비가 도착했고 다행히 환자의 맥박과 산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시점. 소식을 들은 병원장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단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다는 집도인. 병원장이 했던 얘기는 일단 코를 봉합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 봉합 직전이니까 지금 뭐 이 상태로 가면 봉합도 안 돼 있으니까 좀 보기에도 좀 좋지 않고, 그러니까 환자 활력 증후도 괜찮다고 하니까 뭐 돌아왔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봉합 마무리하자. 병원장은 다른 의사에게 수술 마무리를 지시했다는데 환자가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마취과 의사가 응급처치 중 전신 마취를 했었고 그 후 환자는 깨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동되지 않았다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2013년 제조되었습니다. 집도의의 주장을 확인하고 해당 기계를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 없이 작동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알람이 계속 울렸지만 집도의는 이를 무시하고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집도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병원 측. 결과는 안타깝지만 당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본원은 인력적 설비적으로 충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거의 수초 내에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마취과 전문의 그리고 각종 응급 설비 등을 사용한 응급 처리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환자가 소생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입니다.
사고 다음 날 원장실로 불려간 집도인은 진료 기록을 새로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조정을 했어요. 뒤쪽으로 뭐 눈 수술이 끝나고 상담 갔다 온 거를 빼고 대신 상담 갔다 온 거를 빼는 대신 수술 시작 시간을 좀 늦게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앞에 수술 시작부터 쭉 뒤로 좀 많이 늦춘 다음에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 응급 처치까지 시간이 짧게 걸렸고 그렇게 해야 응급 장비나 이런 게 늦게 도착했다는 게 덮어질 수 있잖아요. 환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이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 하지만 병원 측은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맞추도록 했다는 겁니다. 집도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전혀 없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병원에 유리하게 말을 맞추자고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맞추자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도의와 병원장의 엇갈리는 공방. 12월 9일 이 안에서 벌어진 진실은 무엇일까? 제작진이 확인한 병원의 CCTV 화면에는 환자를 둘러싼 의료진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시간은 밤 10시 3분. 10시에 코 봉합을 시작하고 10시 5분에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병원의 기록대로라면 집도의와 간호사만 있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도의는 병원이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문건. 조작이 불가능한 119 신고 시간과 응급실 도착 시간을 그대로 두고 거꾸로 정황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시간대별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문건. 병원 측이 제시한 여고생의 수술 진료 기록과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집도의의 주장대로 병원장이 직접 작성한 내용일까? 제작진의 확인 결과. 문건의 필체는 병원장의 자필로 추정된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집도의가 제시한 조작의 또 다른 증거. 병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입니다.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장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환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의사로서의 죄책감. 수술방에서 환자와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저잖아요. 같이 수술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삼척에서 참 멀리서 왔네 하면서 눈 수술 끝나고 나서 수술 잘 됐으니까 나중에 부기 빠지면 이뻐질까요? 뭐 그런 얘기들. 자신이 몸담고 있던 병원. 하지만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양심의 가책보다 지금의 고백을 결정하는 일이 차라리 쉬웠다고 털어놓습니다. 조환자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제발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솔직히 있었던 일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최대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걸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좀 마음을 먹게 됐죠. 여고생 수술 집도의에게서 입수한 근로계약서. 여기엔 탈세를 의심케 하는 소득 신고 조항과 병원장이 개설하는 다른 병원에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는 명의 신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원 근무자들끼리의 개인적 모임을 금지하는 다소 황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수술 집도 의사가 상담실장이 정한 수술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 그럼 실장님들이 한번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눈이 뭐 절개법이다, 매몰법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원장님께서 그거를 변경하실 수 있나요? 거의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이 병원에서 시술 부작용을 겪었다는 환자는 병원의 상담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담실장님들이 이런 거를 뭐 전문 지식을 공부하셨거나 정말 그쪽으로 의사랑 비슷하게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간호사분들인 줄 알았어요. 흔히 말해서. 아, 처음에는. 네, 너무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연하게 수술 자기가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제작진이 찾아가 본 성형외과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상담실장들이 환자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코 안에 비수면하고 유부대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코끝에는 비비 얹어서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제작진은 여고생 뇌사 사고 병원에 근무했던 또 다른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며 그가 내민 문건 역시 사고 집도의와 똑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중간에 상담 압박이 있는 거죠. 상담 뭐 겨울에는 수술도 많겠지만 그 수술이 예약이 되려면 나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수술 중간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자는 이제 왜 나 수술 안 하고 나가냐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환자를 재워야죠.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제를 주고 재우게 되는 거고. 수술을 하던 의사가 수술방을 뜨는 경우는 환자가 많은 명절 연휴나 겨울 성수기에 특히 자주 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수술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미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 환자들이고 상담 환자들이 오면 상담을 해야 또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상담 실장님들이 오셔서 이제 상담 좀 하시면 환자 이제 폴로 재워놓고 상담하고 오시고 이렇게 되면 뭐 길게 뭐 30분에서 1시간씩 안 들어오실 때도 있고 환자는 그렇게 계속 잠을 자죠. 약이 약하신 분들이 이제 막 속 울렁거린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토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계속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그러시고 그런 일이 좀 다급해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지켜보지 않았을 경우 혼자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시면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쓰러져 경우가 있죠.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상담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과 의사들의 특성상 본인이 할 수 없는 수술임에도 그 다음 단계의 수술을 하고 싶다는 과욕에 무리한 수술을 잡아 결국 수술 결과를 망쳐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삽입된 문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상담실장의 제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닌 병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단독 입수한 해당 병원의 원장단 교육 자료. 병원장이 직접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술을 잘하면 환자가 모일 거다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상담을 잘하면 수술이 될 거다 100% 됩니다. 본인이 게으르지만 수술 시간을 최소화하라. 최대한 빨리 하겠다. 빨리 하는 방법을 터득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최대한 쉽게 하는 거, 최대한 빨리 하는 거, 최대한 좀 신속하게 수술을 끝내는 것들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더 많은 상담 환자를 받기 위해 수술에 걸리는 시간까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늦은 환자님들한테는 압박하는 거죠. 수술 시작과 동시에 타이머를 눌러서 수술 재고 수술이 끝나면 타이머를 재서 몇 시간이 걸렸는지 체크해갖고 그거는 이제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팀장님이 어디다 보고했는지 얘기를 했고요. 상식적인 시간 준수를 위해 수술실에 타이머를 두겠다는 공지사항. 쌍꺼풀과 눈트임은 30분, 가슴 성형은 2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의료행위 본질을 무시한 계약서 같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게 인체의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 이외에 그 다양한 전문성과 재량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부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상담 실장이 뭐 의료인이든 의료인이 아니든 집도하는 의사가 아닌데 이 상담 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치료를 하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혹시 이런 조항, 뭐 특히 이 의료행위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 뭐 많이 이제 의료행위 소송도 해보시고 이런 계약서나 이런 거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런 조항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상담자가 수술을 결정하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원장이 들어가서 딱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수술하라고 광대 하나도 없는데 광대 쳐놓으라고 그러고 돈은 다 받아놨어요. 옷 다 입혀놓고 차에 다 집었는데 난 처음 봐. 딱 들어가는데 광대가 하나도 없어요. 미치죠 들어가서. 근데 그런 경우에 다시 나와서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끔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도 있고 뭐 10년 전에 누군가 얘기했던 방법에서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본인 스스로 갑자기 레벨업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병원의 경영 방침에 따라 환자들은 늘어났지만 커진 규모만큼 사고의 위험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수술방 자체가 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난리였어요. 소리 지르고 뭐 갖다 달라고 소리 지르고 수술방 수술 빨리 넣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죠. 그렇군요. 네, 하루 8개에서 16개 사이 수술했어요. 16개라고 하면 16시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수술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16개의 수술을 하시는 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 놓이면은 가능하고 물론 뭐 간단한 수술도 있었고
하지만 거의 뭐 새벽에 끝나고요. 의사 한 명이 담당하게 되는 환자가 여러 명이 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술이 이어지고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의사로서의 자괴감도 커졌다고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거의 포기해야 되고요. 자기 결정권은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술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집중력 발휘밖에는 저녁 시간 이후가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수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를 믿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최선을 다해줄 수 없고 하루에 뭐 8개, 9개씩 수술을 하려면 그러면 수술하면서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너무 힘들죠. 힘들었고 매일 든 생각 누가다? 아니면 왜 찍어내는 생선지? 막 이렇게 그냥 삼각표 찍어내는 생선지 같은 그런 기분이죠. 아무래도 내가 의료진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노가다 같아 우리는 뭐 이런 식이에요. 노예도 아니고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생각도 심하게 들 때도 있고 사고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찍어내듯 수술을 하는 자신이 성형 기술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현장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피해 상담은 지난 한 해만 4,800여 건. 의사들의 또 다른 고백에서 우리는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처럼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의 위험이었다고 합니다. 수술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 수술방 하나를 나눠 쓰는 환경. 병원 입구, 병원 로비, 예, 그리고 환자가 돈을 결제하기까지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의 화려한 모습이고요. 환자가 방문한 입구부터 안내를 받게 되는 로비. 대형 병원의 상담실은 대부분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고생 뇌사사고가 있었던 병원의 실제 수술방. 커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에서 몇 개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튼 같은 거 하나 쳐놓고 수술한 그 일종의 저희들끼리도 심지어 야전병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장님이랑 얘기하는 대화가 잘 안 들리고 이쪽에서 왜 석션이라는 기계가 막 돌아가면 이쪽에서 방키에다가 뭐 응급할 때 불러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역시 엄연한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응급장비 시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성형외과도 무려 76%에 이릅니다. 뭐 어떤 석션기계나 어떤 이런 장비들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뭐 수술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고 고장이 나서인지 이쪽에서 삑삑대면 배터리 없다고 삑삑대면 저쪽 방 거 갖다 꽂고 또 저쪽 방에서 삑삑대면 또 다른 방 거 꽂고 교체를 안 해줬나요? 네, 저희가 있는 동안 기계가 새로 들어오는 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다른 사고를 겪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개월 가까이를 수술을 못했다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저는 사고 나고 이틀 뒤부터 수술을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근무하면서 한 100여 건 가까이 수술을 했었는데 당시 또 12월 달이고 뭐 해서 성수기이고 뭐 말 그대로 업무도 굉장히 과다한 편이니까 저한테는 좀 많이 버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쉽게 병원을 나올 수 없었던 것은 계약기간 전체 기본급의 25%를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조항. 병원 측에서는 이 조항을 실제로 시행한 적은 없다는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내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손님 끌기가 한창입니다. 한국으로 관련하시는 건 맞으세요? 네, 뭐 되긴 하는데 더는 싸긴 안 돼. 한국으로 하시고 지금 일자 잡으시면 제 지인과도 좀 더 조정해 드릴게요.
사람들을 성형외과 상담으로 이끌기 위해 병원들이 선택한 수단 광고. 지하철 내부 역사는 마치 거대한 성형 광고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은 성형외과 병원들이 밀집된 3호선 압구정역입니다. 이곳의 6개의 출구와 복도, 역내 기둥에 비치된 성형외과 광고는 80여 개, 이 역 광고의 43%에 달합니다. 압구정역으로 가는 열차 내부도 마찬가지. 열차 안 어느 위치에 있어도 성형외과의 수술 전후 사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하철을 빠져나오자 이번엔 광고가 달려갑니다. 네, 광금도 보고 버스 타면 바로 보이는데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럴 때 막 많이 보여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막 몇 번 출구를 나가서 뭐 이 근처에 무슨 성형외과 있다고 그렇게 들은 적 있어요. 오케이. 그냥 버스 있던데? 안면윤곽? 그냥 지하철에서 저도 안면윤곽 제일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를 둘러봐도 성형외과 광고가 보이는 상황. 원하든 원치 않든 이곳을 지나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광고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선택하는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여성지, 연예인 협찬, 동영상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성형외과 광고. 걔가? 걔가 성형한 거기? 대형 성형외과들은 이런 광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쏟고 있을까? 지금 이 방송 출연자료 하나 만드는데 한 2천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갔고요. 뭐 브로쇼 이런 것도 지금 지점당 한 1,2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환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뺄 때까지 아무도 권하지 않는다고 하면 완전히 우리는 쓸데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에서는 광고, 영상 광고나 뭐 지명 광고나 매체 비용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몇십억씩 쏟아붓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40억을 불렀었거든요. 40억이요? 네. 40억에서 영상 광고와 이 매체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뭐 40억을 줄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방대한 양의 광고를 무의식 중에 접하다 보면 성형 수술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여자들은 뭐 코 수술은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앞트임 뒤트임도 요새는 당연시되고 있으니까 조금 나도 성형 수술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맨날 해요. 어디 해보고? 저 코랑 얼굴형도 하고 싶고요. 그냥 네. 왜요? 이뻐지잖아요. 일단 양적인 부분은 완전히 융단 폭격 방식입니다. 이것이 재미난 현상이 딱히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다 작정을 하고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개미군단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융단 폭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 성형 수술을 사회적으로는 모두 다 하는 건가 보다 하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성형외과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형 전후 사진. 흔히 비포 애프터라고 불리는 이 사진들은 한눈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대부분이 짐작하지만 대놓고 드러내기는 어려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광고에 쓰이는 사진 작업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거친 결과는 누구나 바라는 드라마틱한 외모 변화로 나타납니다. 찍은 사진을 갖다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포토샵으로 전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제가 써서 전달을 해드리지 그걸 하지 않고 전달해드리지 않아요. 병원 의료 광고를 통과시키는 사전 심의 현장. 진료 내용이 발성 제수 저희 가슴 제수 제가 아니에요.
이런 팔자 주름이 이 정도 개선되려고 그러면 저런 리프팅 갖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무슨 지방을 넣거나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3개월이 안 된 겁니다. 이거 뭐 한 2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에서 뭐 비슷하게 일하고 무분별한 성형 광고의 홍수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법규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성형외과 광고의 가장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 결국 수술 전 사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성형외과 의사를 개원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우리 어떡하라는 얘기냐 할 텐데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수술 전후 사진을 막아야 일방적으로 노출되는 광고보다는 인터넷으로 직접 정보를 찾는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쳐보고 사람들 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평 들은 데 많이 위주로 찾아보고 좋은 평 있는 대로 네. 검색해보고 만약에 아니면 아니겠지만 검색해보고 만약에 그 병원이 좋다고 느끼면은 이제 그 병원을 가겠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병원 측에서 나온 듯한 홍보성 후기가 대부분. 제작진이 직접 성형외과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봤습니다. 하나는 병원 정보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 다른 하나는 병원에 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부정적 내용의 글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털을 통해 게시글 중단을 요청해온 쪽은 질문에 포함된 해당 병원. 사유는 명예훼손입니다. 실제로 여고생 뇌사 사고가 있었던 성형외과에서도 부정적 정보를 관리하라는 병원 내부의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 후기를 올리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소위 병원 홍보 알바.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가 병원 밖에 또 다른 사무실을 차려놓고 작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할인을 미끼로 긍정적 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죠. 아, 그걸 안 써지시면 안 되거든요. 첫째, 이것이 그러면 돈을 주고 쓴 글인지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너무 만족해서 쓴 글인지 그걸 알 방법이 없고, 둘째, 계좌 추적 같은 걸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좋은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사례금을 나중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쉬운 부분도 있거니와 애당초 일일이 그걸 다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잘못된 병원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최은주 씨. 미스코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그녀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긁어놨어요. 괴사도 아닌데. 실은 유루는 이렇게 계속 터져가고 몇 번을 꼬매고 여기 다 광고가 어쨌든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안 나은 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가서 상담만 좀 해보자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가슴 수술이고 뭐 정보도 없었고 성형외과 정보도 없고 그냥 광고만 믿은 거예요. 광고만. 벌써 5년째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법정 싸움. 병원의 과실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언니 오늘 이거 거짓말한 거 있잖아. 이거 허위 과대 헌혈 허위 현혹 과대 광고 아니라고 또 오늘 또 부인했잖아. 완벽성의 맞춤 성형, 전신 성형, 포탈 성형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얼굴
보세요. 보면 코 다 잘라놨잖아요. 코를 다 잘라놓고 이렇게 사람 망쳐놓고 돈을 3천만 원 받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형을 단순한 미용 시술로 인식하는 시장에서는 의사는 기술자, 환자는 상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불법 관행이 일부 병원들만의 문제인지 의료계 전반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PD수첩의 취재에 응한 의료인들은 좁은 의료계 안에서 자신이 속한 내부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 메스를 잡았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했을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난 용기 있는 양심 고백이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치매에 걸린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